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심장아, 나대도 괜찮아. 내가 다 보장해줄게. 자, 드디어 8월 17일 날 D사에서 심장질환 쪽으로 보장이 아주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축소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확대가 되었는데요. 심쿵심큼 아무래도 마음심이잖아요. 심장질환 쪽으로 아무래도 타사에서 지금 K사나 H해상에서 지금 심장질환 쪽으로 보장이 아주 많이 확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무해지 10% 그때까지만 해도 심장질환 쪽에 허혈성 심장질환 아무래도 질병 분류 코드가 6개밖에 보장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8월 17일자로 모든 게 다 개편이 되었고요. 보장 범위가 아주 많이 이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왕 함께 알아볼게요. 채널 고정. 자, 원포인트예요. 일단 수술비가 100% 완벽해졌고요. 여기서 생활질환 또한 질수죠. 예, 질병 수술비 또한 중대질환, 암, 그 다음에 2대질환이 범위가 이제 보장이 더 폭넓게 보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진단비도 보장 범위가 넓어졌지만 수술비 또한 2대 질병 수술비죠. 여기서 특히 심장질환 수술비가 보장 범위가 아주 많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진단비예요. 99.9% 정말 완벽해졌죠. 특히 암진단금은 100%, 그 다음에 뇌질환 쪽은 보험료가 인하가 됐어요. 자, 무해지 보험료 10%가 일단은 판매 중지가 되면서 50%, 그 기본형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질병 진단비가 15% 정도, 몇 프로라고요? 무려 15% 정도 인하가 되면서 아무래도 업계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심장 범위가 역시 확대가 되었고요. 어떻게 확대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담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심장질환 진단비 1,2,3가 예,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합이죠. 종합이랑 잔여 그리고 간편 5종에서 모두가 탑재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주요 심장질환 수술비 또한 주요 심내 5대 혈관질환 및 약성 내용량 수술비가 모두가 탑재가 됐고요. 아나필라시스는 뭐 연간 1회 그절도 있었고 또 116대 질병 수술비가 일단은 그 3종에서 모든 게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개정 대상 상품은요. 참 좋은 패밀리 그리고 참 좋은 간편 그리고 착한 간편 그리고 참 착한 간편 그리고 아이러브 플러스 건강보험 어린이 보험이죠. 이 모든 게 탑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일단 화살표가 안 보이니까 좀 제가 따르게 해드릴게요. 예, 모든 게 탑재가 됐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혈관계 염증계예요. 일단은 K사 같은 경우는 HU해상에서 그 전에 3월 달에 부정맥이랑 이제 심부전증이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H해상에 정말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러면서 6월 달에 K손해보험에서 혈관 이제 염증계만 보장이 좀 더 넓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맥은 K사에서 보장이 안 돼요. 예, 심부전증만 보장이 되지만 일단은 49, 예, 질병 코드죠. 질병 코드 49에서는 보상이 안 돼요. 부정맥은. 하지만 심부전증이랑 염증계가 보장이 가능해졌고 또한 업계 최초로 K손해보험에서 유병자 보험에서도 2대 질병 진단비와 그리고 2대 질병 수술비가 범위가 매우 많이 넓어졌던 거죠. 그래서 혈관계 염증계가 보장이 됐다. 특히 혈관계 그리고 판막계 전도계 이 부분들이 솔직히 이제 K사에서는 보장이 안 됐어요. 근데 D사에서는 판막계나 전도계가 보장이 가능하다. 자, 협심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이런 게 K사에서 보장이 됐죠. 급성심근경색, 인공소생술 심정지 이런 게 모든 게 보장이 됐지만 이제 빈맥 심부전, 그 다음에 심방세동 및 조동, 그 다음에 심장판막 이 모든 게 추가가 됐다. 자, 여기 지금 나왔네요. 네, H해상. 네, H해상은 미보장이 심장염증질환, 그 심장판막질환에서 보장이 우위가 됐어요. 그래서 D손해보험에서 이 모든 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K사 같은 경우는 미보장이 심장판막질환 등 보장이 우위가 됐어요. 그래도 일단은 K사에서는 심장판막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됐죠. 하지만 종합이나 잔여 간편보험까지 확대되어 시장이 선점. 일단은 D사에서 업계 유일하게 심장판막에 그리고 보장범위가 가장 최고일지 않을까 생각해요. 단점이 있다면 H해상에서 부정맥이 보장이 안 된다. 물론 심장질환 쪽에 부정맥 걸릴 확률 매우 높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K사와 D사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 반면에 심장판막 연간 6만 명 이상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부정맥 원하시는 분들은 H해상으로 하셔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 염증계와 그리고 심장판막계 전도계 모두 다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D사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종합이랑 간편, 일단은 90일 이내에는 50% 보장이 되고요. 1년 이내에도 50%, 1년이 초과하면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병자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는 5%, 1년 이내에는 50% 똑같이 보장이 되고요. 1년이 초과되지만 100% 보장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면 보험료 수준도 일단 매우 저렴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디사 같은 경우는 15% 정도 보험료가 할인이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30세나 40세, 5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남성이 물론 여성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만 아무래도 1, 2, 3까지 넣어도 보험료가 그렇게까지 비싸지가 않다. 그래도 1은 1000만원, 이제 2는 2000만원, 3는 500만원 기준으로 참 해밀리 100세 20년나 90세 100세 만기로 했어요. 물론 90세라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겠죠. 자, 간편 유병자 보험도 일단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설계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비싸지가 않다. 보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쿵심쿵 올 커버예요. 모든 게 보장이 가능한데요. 일단 K사, 일단은 그 6월달이나 7월달에 유병자 보험이나 건강보험, 2대 질병 진단비가, 그리고 2대 질병 수술비가 업계 1위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디자랑 비교가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H해상이에요. H해상은 전체 보면은 이렇게 6개 가지만 됐죠. 그래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그 다음에 후소,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보장이 됐어요. 자, K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걸 포함해서 염증계가 보장이 됐죠. 염증계. 그래서 부정맥, 심장판마, 그 다음에 급성, 뭐, 아급성 심장내마,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요. 일단 당사죠. 예, D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걸 포함해서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판막계도 같이 보장이 된다. 근데 물론 이 H해상에서는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부정맥이 따로 보장을 해줘요. 네, H해상 같은 경우는 부정맥. 네, 부정맥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솔직히 큰 장점이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일단 H해상에는 일단 부정맥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고 H해상에서는 부정맥이 보장이 안 되지만 염증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유병자 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당사, 디사 같은 경우는요, 혈관계랑 염증계, 물론 부정맥은 보장이 안 되지만, 혈관계, 염증계,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판막계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여기다가 유병자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모두가 탑재가 됐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에서 가장 심장질환 쪽으로 보장 범위가 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심쿵심쿵 일단 당사 같은 경우는 염증계, 전도계 모두가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아이 사고는 보장이 안 돼요. 부정맥이에요. 저는 장점도 얘기하지만 단점도 말씀드려요. 근데 일단 K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심장 내방 염증 이런 게 보장이 안 되고요. 또한 부정맥도 보장이 안 된다. 근데 H해상 같은 경우는 부정맥이 손해율 높은 부정맥이 보장이 되지만 여기 위에 보면 I38부터 41까지 이 4개 코드가 보장이 안 된다. 일단은 심내막염, 여기 보시면은 심내막염 및 심장 여러 개 보장이 안 되고요. 급성 심근염, 그 달리 분류된 질환의 심근염, 이 모든 게 보장이 안 되고 부정맥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부정맥을 이제 보장을 제외받고 염증계, 전도계,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혈관계, 판막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부정맥의 손해율이 높은 거니까 부정맥이 포함한 H해상으로 가입을 하실 건지 이거는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님들, 시청자분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해율이 높은 부정맥 매우 좋아요. 하지만 그거 하나 포기하고 일단 모든 게 보장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보험료도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추천해드리고요. 부정맥 원하신 분들은 부정맥 대응 쪽으로 하셔야죠. 근데 유병자, 병력이 많던가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 할 때는 H해상은 부정맥이 안 되기 때문에 K사는 부정맥을 제외한 뭐 염증계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혈관계, 염증계가 보장이 되지만 판막계까지 같이 보장이 되는 유병자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기 위해서는 D사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대 질병 수술비도 강화를 위한 신담보. 일단은 2대 질병 수술비는 H해상이나 K손해보험이나 D사나 지금 설명해드린 D사 이 모두가 다 부정맥도 되고요. 모든 질병 코드가 거의 다 고루 갖춰졌어요. 물론 K손해보험이 그 수술비도 좀 더 넓긴 하지만 D사도 역시 똑같이 탑재가 돼서 보장 범위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대 질병 수술비 특약 보장 내용이에요. 일단 여기 보시면 심장질환 진단비 1, 2, 3 보장질환, 그 부정맥, 그 심장질환 진단비와 세트 설계가 가능하고요. 종합, 잔여 모든 게 보장이 가능하다. 그 심내 5대 혈관이나 양성 뇌종양 모두가 보장이 가능하고요. 경쟁사도 심장 판막질환이나 아니면 심장 합병증, 그 양성 뇌종양 등 보장에 대해서 우위가 되어 있고요. 또한 심내 5대 혈관도 심내 뭐 뇌혈관, 심장질환, 5대 혈관, 그리고 양성 뇌종양 면책 기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간편해도 모두가 보장이 가능하다. 물론 유병자에 대한 양성 뇌종양만 면책 기간입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요. 90일 이내에는 50% 종합은 똑같고요. 1년 이내에도 50% 똑같아요. 유병자는 90일 내에 5%, 1년 이내에 50%다. 1년 초과는 모두가 다 100% 보장이 가능하다. 자, 보험료 수준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보험료는 실제 타 회사랑 비교를 해봐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뭐 그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를 인해서 요즘에 아나필락시스 요즘에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이제 뉴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나필락시스 솔직히 진단받기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추가가 됐다. 그리고 116대 질병 수술비가 추가됐다. 이런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2대 질병, 특히 심장 질환 쪽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부분만 제가 추천해 드린 거고 나머지는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 원포인트 수술비 100% 완벽, 그리고 생활 질환 질병 수술비, 그 질병 수술비가 지금 50만 원 질병 수술비가 연장이 되었어요. 그 중대 질환, 암 플러스 2대 질환, 그리고 진단비 99.9% 완벽 질환, 완벽해서 보장이 되고 암 100% 그 뇌질환도 보험료가 15% 인하가 됐고요. 심장 범위도 확대가 됐다. 특히 디다 같은 경우는 올 커버, 매회 반복적으로 질병 수술비가 보장이 돼요. 타다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타사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가 매회 반복적으로 안 되고 연간 1회만 보장이 된다. 연간 1회. 네. 하지만 이 디사 같은 경우는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 여기다가 질병 수술비나 종수술비가 치질, 요실금, 제왕절개, 체외 충격 파열 수술 모두가 매회 같은 질병 같은 부위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체외 충격 파열 수술은 60일 이내에는 동일 질병으로 한 번밖에 안 되고요. 6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심장 보장도 이제 디사가 올 커버 할게요. 일단은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심장 근육질환, 부정맥 심우전증, 심장 염증질환, 심장 판막질환 모두가 수술비가 보장이 가능해요. 네. 수술비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심장질환 수술비, 심장질환 진단비, 이 아이사구, 이 부정맥이죠. 부정맥도 수술했을 땐 보장이 된다. 진단했을 땐 보장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큰 메리트가 있고요. 심내 5대 혈관 양성 뇌종양, 그 다음에 심장질환 수술비 뇌혈관, 5대 혈관, 양성 뇌종양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생활질환 수술비, 질병 수술비와 중대질환 수술비가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자, 코드 I49, 전두계 질환, 2020년 환자 수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 정말 손해율이 높아요. 특히 I49는 진단비는 지금 액체상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매회 반복적으로 하는 수술비가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디다를 적극 추천해줍니다. 그전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8월 17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50% 무해지황병의 보험료가 인상이 됐다 할지라도 2대 질병 질환 진단비 수술비는 보험료가 인하가 됐고요. 보장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됐다.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부정맥은 I49보다 I48, I50이 더 많다. 맞아요. I49도 중요하긴 한데요. I48이랑 I50, 그러니까 심방세동이나 심부전증이 아무래도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예, 54,000. 하지만 14만이에요.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54,000.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매우 보장이 좋다. 그래서 I49도 좋지만 그 외 심부전이나 조동, 발전성 빈맥도 매우 중요하다. 자, 코드번호 I35예요. 판막질환. 자, 여기 보면 평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쉬기가 힘들다. 갑갑하다. 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심장 초음파 검사해보세요. 자, 김시랑이나 의사선생님이랑 상담한 내용이에요. 심장은 평생 시장코 뛰면서 전신에 혈액을 보내주는 생명펌프와 같은 기관. 심장질환을 예방하려면 판막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판막 매우 발생 빈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 받는 거죠. 근데 오로지 어디서만?
D사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다. 8월 17자 오늘부터 가입자만 한해서요. 자,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는 신체 부위중 신장질환이에요. 신장병은 신장의 구조적인 문제,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판막의 문제, 매우 중요하죠. 대동맥 판막 장애, 대동맥 판막 장애,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좀 짧아가지고. 두 번째는 혈관의 문제예요. 협심증, 심근경색증이고요. 근데 근육의 문제, 아무래도 심근경색증이에요. 이런 세 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혈관의 문제, 근육의 문제는 타사에서도 보장이 되지만 오로지 디사에서는 판막의 문제가 보장이 유일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계 문제도 물론 중요해요. 부정맥, 아이 사고, 예, 오로지 애치 예상만 되잖아요. 진단비는. 하지만 진단비는 되지만 요 판막의 문제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애치 예상에서는요. 근데 수두비는 이 모든 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D사에서 저렴하게 모든 걸 보장을 받을 건지 부정맥만 빼놓고 아임난 부정맥만 포함해서 부정맥만 오르지 애치 예상으로 가입을 하실 건지 빈맥, 심박세동 및 조동, 심운전증이 아이 사고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네, 보험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요즘에 아무래도 트렌드다 보니까 심장의 질환 완전 정복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우심방, 좌심방, 그다음에 우심실, 좌심실. 피가 도는 방향은 방실방실이에요. 방실방실. 네. 자, 우리 심장에도 4개의 문도 있습니다. 판막, 그다음에 판막, 그다음에 판막 똑같아요. 문, 판막은 자동문, 역류가 불가해요. 그래서 오로지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자, 심장질환 완전정복이에요. 우리 심장에는 4개의 길도 있습니다. 정맥, 그 다음에 동맥, 그 다음에 정맥, 동맥 똑같이 있고요. 동맥은 아웃풋이에요. 정맥은 인풋이고요. 그래서 일단 피가 심장에서 나가고요. 정맥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4개의 방, 일단 4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4개의 방 근육이 있고요. 4개의 문 판막이 있고요. 4개의 귀 혈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심장질환의 근본 원인은 자동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판막질환, 요게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부정맥도 확률적으로 높은데요. 부정맥보다는 연간 정말 6만 명 이상 판막질환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판막질환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개의 문이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보장이 되는 게 D사에서만 오로지 가능하고요. 염증질환 같은 경우는 K사도 보장이 되지만 염증질환, 그다음 판막질환 모두가 되는 게 D사에서만 오로지 되고 이제 H예상 같은 경우는 부정맥만 되고 이제 판막이랑 염증이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부정맥 원하는 사람들이 H예상 이거 빼놓고 다 원한다. 염증이나 판막도 원한다. 그러면 D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업계 최초예요. 판막질환까지 보장되는 심장질환 진단비 매우 중요하죠. 자, 심장 판막 질환은 질환수에 대해서 도표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2010년도에는 일단은 2만 9천 명 정도 됐어요. 하지만 지금 2020년도에는 5만 4천, 거의 2배 이상 진단을 받고 있죠. 이제 여기 보시면 대동맥 판막 질환이에요. 질환 수는요, 2010년도에는 1만 4천, 하지만 거의 3만 3천이에요. 2020년도에는 거의 3배 이상 진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4개의 문 판막질환 요 부분에 대해서 I34, 35, 36, 37에 대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걸리고 진단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계 최대 올커버 빈틈없는 신장질환 보장 완성이에요. 신장질환 1, 2, 3로 나눠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신장질환 보장 변천사예요. 1세대는 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었죠. 질병 분류코드가 6개. 자, 2세대는 근육질환이에요. 심근경색 진단비예요. 그래서 3세대는 전도계질환, A사에서 심장질환 진단비가 나왔고요. 염증질환, 여기서는 그 전도계질환은 H예상에서 3월달에 나왔어요. 부정맥, 그 다음에 6월달에 K손해보험에서 유병자보험이나 일반보험이나 염증질환에서 K사에서 판매 대비해서 6월달부터 정말 히트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죠. 그리고 5세대 8월 17일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5세대 판막질환 염증계 질환을 포함한 예, D사에서 심장질환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유병자보험뿐만 아니고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모두 다 탑재가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얼른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디사에서는 심장질환 진단비가 올커버예요. 올커버 모든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부정맥 전도계 질환만 보장이 안 된 것뿐이지 그 외에는 다 되다 보니까 부정맥 원하는 사람들 따로 가입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염증질환, 판막질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디다로 준비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심근병증, 근육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해요. 디다 같은 경우. 여기다가 판막질환까지 보장이 되고요. 염증질환, 전도계질환, 부정맥, 아이 사구만 보장이 안 된다. 혈관질환. 그래서 이 다섯 개, 아까 네 개의 문인데요. 근육질환 빼놓고 네 개의 부분이 모두가 보장이 디사에서는 가능하다. 올 커버 질환, 신장질환. 하지만 K손해보험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장이 되고요. 심장 판막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다. 자, H해상 같은 경우는 여자 전도기에서 아이 사구, 부정맥까지만 보장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된다. 1세대는 3월 달에 H해상, 2세대는 6월 달에 KB 손해 K사, 3세대는 8월 17일 날 D사로 가입을 하는 게 따봉!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예요. 간편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장범위, 월커버, 더 넓은 수술비, 치료비용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자녀종합, 간편 가능, 그래서 온 가족 올커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금액은 올커버 신장질환에 대해서 1, 2, 3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 신장질환 수술비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네 가지 질환, 이제 근육질환, 그 다음에 뭐 전도계,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판막질, 그 다음에 염증질환 모든 게 다 보장이 가능하다. 올커버 심내 5대 혈관 수술비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디사 같은 경우는 신장질환이 참 좋은 패밀리, 종합, 그 다음에 어린이보험, 그 다음에 간편한 335, 그 다음에 경증, 참 간편, 335, 참 좋은 335 보험에서 모두가 탑재가 됐다. 자, 디사 손해보험은 새로운 담보를 고객님한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널리 이롭게 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어떠세요? 신장질환, 요즘에 대대는 신장질환이에요. 단순히 예전에 허혈성 신장질환만 가지고 계신 분들, 협심증 매우 좋죠. 예전에 정말 십몇 년 전에는 아무래도 종신보험에서 급성심근경색, 손해보험 쪽에서도 급성심근경색, 아이 60서부터 6위까지 질병코드 새겼다가 2세대 넘어오면서 허혈성 신장질환이에요. 아이 60서부터 66까지, 그래서 보장이 폭넓어졌고요. 여기서 이제는 H해상에서 아무래도 전도계 3월달 출시가 되면서 불티나게 팔렸고 6월달에 K손해보험에서 염증계 질환까지 보장이 되면서 정말 폭넓게 보장이 더 됐어요. 근데 이번에 3세대로 넘어오면서 8월 17일날 모든 게 게임 끝이다. 그래서 그 전에 H해상에서 부정맥이 보장이 됐지만 부정맥을 빼고 염증계까지 보장이 되는 K손해보험 유병자까지 보장이 되었고요. 유병자를 포함해서 어린이보험, 어른보험, 종합보험, 유병자보험, 335, 325 그 다음에 모든 게 보장이 되고 여기다가 심장판막까지 보장이 되는 아무래도 심장질환의 끝판왕 지사에서 모든 게 게임 오버다 끝판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 쪽으로 좀 더 넓은 보장이 돼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 보험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